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윤입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 누구나 홍보를 하는 시대인데요. 자기 표현 방식으로 활용되던 개인 SNS를 넘어서 기업의 홍보 마케팅은 물론이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시정 홍보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시의 공식 SNS는 B급 감성과 재치 넘치는 콘텐츠로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가 200만 명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주시청의 SNS 홍보맨인 김선태 주무관 그리고 조남식 주무관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이 충주시 SNS 홍보 계정을 운영했던 담당자와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담당자 이렇게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조남식 주무관님께서. 네. 2012년도에 처음 임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면사무소랑 규제기 업무 보다가 2016년 7월부터 18년 7월까지 2년 동안 충주시청 SNS를 총괄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선태 주무관님은요? 네, 저는 조남식 주무관의 뒤를 이어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SNS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새로 추가된 유튜브를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충주시의 SNS 홍보물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화제가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두 분이 만든 홍보물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조남식 주무관님이 만든 홍보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어떻게 보면은 충주시가 B급 채널이라는 처음 이미지를 준 포스터인데요. 오. 예, 유명한 예능 장면을 패러디할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원색 네. 그리고 기본 도형,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카피를 이용해서 그렇네요. 네, 보시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또 보색이거든요. 네. 눈에 띄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시도했던 게 옥수수 이벤트였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옥수수 광고나 옥수수 그리고 무슨 축제 하면은 옥수수가 이렇게 크게 등장을 하는데 옥수수는 네. 없고 옥수수 턴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좀 위험한 발언이었는데. 네. 어쨌거나 보통 공공기관들이 보통 틀에 박힌 모범적인 이미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눈에 띄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만든 거고요. 또 기본 이미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네. 활용할 수도 없다는 거고. 네. 그렇군요. 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네. 지역들이 다 그렇지만 농산물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축제를 저해 아마 처음 망난 축제를 만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홍보할 때 어떻게 하면 좀 홍보할 수 있을까 하다가 당시에 유행하던 애니메이션 한 장면을 패러디해서 그 축제의 책임자분들, 네. 국장님, 과장님이 직접 출연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주시에서 처음 얼굴이 등장하는 그렇네요. 포스터거든요. 네. 아, 저희도 뭐 저희 회사의 부장님이나 국장님 얼굴로 저런 걸 만든다고 생각하면 약간 아찔하거든요. 아, 네. 네. 어떻게 반응이 어땠나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깨어있으신 분들 같아요. 저라도 과연 나갈 수 있을까 싶은데 저분들은 흔쾌히 해주셨고 네. 덕분에 저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고구마. 네, 저희가 네. 매년 이제 농산물이 나옵니다. 옥수수, 고구마.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것도 어떻게 다르게 홍보를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데 저 포스터 같은 경우는 그 보시면은 가로, 세로가 네. 똑같은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가장 단순하고 또 패러디를 했고 색깔도 원색이고 충주시 제가 했을 때 그 네.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포스터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저 포스터를 네.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큰 화제가 됐던 포스터고 네. 고구마 구우면 맛있정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김선태 주무관님이 제작한 홍보물도 좀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함께 볼게요. 오, 또 다른 고구마인데요. 네, 네. 이게 바로 조남식 주무관에 이어서 했던 작년 고구마 축제 포스터인데요. 이 포스터는 그 축구선 호날두를 패러디해서 호날두의 포즈와 저희 고구마를 네. 합성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포스터가 사실 가장 핫한 포스터였어요. 오. 당시에 좋아요가 5천 개가 넘고 댓글이 8천 개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청와대를 누르고 네. 저희 정부기관 페이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포스터를 만드신 분 치고는 굉장히 차분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네. 아닌가요? 실제로는 아닌데 방송이라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제하시는 거군요. 네. 네, 다음 포스터도 한번 볼게요. 넌 내게 목욕감을 줬어. 네, 이건 뭐죠? 수산부 온천제를 홍보하려고 하는데요. 온천이라면 보통 목욕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목욕이 들어간 재미있는 멘트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김영철 배우님의 넌 나에게 목욕감을 줬어로 패러디해서 만들었고요. 밑에 네. 보시면
비누문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고 약간 재치 있는 멘트거든요. 비누문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저는 컨셉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정말 전화하면은 비누문이 해도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것도 한번 보죠. 아, 이건 와이파이 홍보인데요. 와이파이 하면 솔직히 우리가 잘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와이파이가 터진다 이런 단어는 좀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에 중점을 둬서 어떤 게 홍보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터지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게 연상이 돼서 즉석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지금 봤던 그림들은 어떻게 직접 뭐 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받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미대에 나오셨어요? 아니요. 고졸입니다. 어떻게 그리세요? 아 그리는 거는 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리고 있어요. 아니 보통 그래도 포토샵 정도는 이용하지 않나요? 아 제가 재능이 없다 보니까 네. 아직 그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포스터들을 활용한 B급 감성 홍보로 충주시가 지자체 SNS에 대한 고정관념이 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김선태 주무관님은 이제 조남식 주무관님이 초창기에 만들었던 홍보물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는 SNS를 안 했기 때문에요. 네. 홍보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요?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충주시 포스터가 왜 B급이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네. 오늘 보니까 알겠네요. 아니 두 분이 친구라고 들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안 보셨어요? 좀 봐주시지. 또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전임자 후임자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두 분이 출연하신다고 해서 저도 SNS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런 톡톡 튀는 포스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후임자이신 김선태 주무관님 잘 이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 조남식 주무관님께서 보시기에는 김선태 주무관님이 만드신 홍보물 보면서 네. 어떤 생각하셨어요? 보셨죠? 네, 일단 네. 저는 봤습니다. 처음에는 안 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네. 담당했던 사람이 자꾸 관심을 갖는 게 좀 부담을 줄 것 같고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해서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도 관심 있고 친구가 하는 거니까 보게 네. 됐고 사람들이 얼핏 보고는 그냥 같은 B급이라 보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오. 저는 보면은 좀 면, 삼각형, 사각형 같은 면 위주로 했고 뭐 패러디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했다면 지금 이제 후임자인 김선태 주무관은 저보다는 좀 선 위주고 그리고 요즘 말로 하는 아무 말 잔치라 그래서 네. 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유행 코드를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타겟이 분명하고 그만큼 폭발력이라든가 리스크가 커서 네. 그런 과감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나 더. 그렇군요. 네. 이제 선임자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친구로서 보기엔 어떠세요? 뭐 잘 되면 좋죠 일단. 왜냐면은 후임자가 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네. 나와 있는 거 덕분에 한참 전에 이제 홍보를 그만뒀지만은 네. 네. 그래도 잘하고 있다. 저는 뿌듯하시겠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 냄새가 안 나게 1인 미디어처럼 하고 있고 맞아요. 네.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아니 사실 전임자가 해왔던 성과물 이상으로 좋은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김선태 주무관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전임자가 워낙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였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더 잘 된 부분이 있지만 당시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잘 되기보다는 간신히 현상 유지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굳이 이제 차이점을 꼽자면 이제 조남식 주무관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파격적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평범하지만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아이디어. 재치 있는 멘트로 중점을 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은근히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사실 근데 홍보라는 것이 창작이잖아요. 그만큼 아이디어 싸움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통로도 궁금해요. 조남식 주무관님께서는 SNS 업무를 담당하실 때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으셨어요? 일단 뭐 김선태 주무관도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SNS를 안 하는 사람이고 또 컴퓨터나 TV를 잘 안 하는 아날로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에 담당자 됐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고 그 후에 이제 뭐 책을 홍보책도 많이 봤어요. 담당자 되고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것도 안 하는데 내가 알 정도면은 남들도 알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재 선택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고요. 네. 유명한 영화 장면이나 아니면 유명한 예능 장면을 패러디하고 만든 다음에 시간 있을 땐 당시에 이제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도 재밌고 상대방도 네. 재밌으면은 뭐 보통 사람이라면 그래도 웃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많이 시도했죠. 그렇군요. 네. 책도 읽고 아내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럼 김선태 주무관님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셨어요? 저는 주로 커뮤니티를 섭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은팀 위주로 해서 여러 네. 커뮤니티를 확인을 해서 최근 유행하는 트렌드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트렌드 파악은 사실 부분적인 거고요. 원래 제 아이디어를 또 짜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는 사실 재능인 것 같습니다. 재능. 네. 아, 내가 재능이 있었다. 타고난 센스가 있어야 좀 어느 정도 네. 되는 것 같고요. 옆에서 친구분이 저는, 웃고 계시는데. 근데 저는 그 센스가 좀 부족해서 네.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노력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B급 감성이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포스터가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주시청의 홍보맨인 조남식 주무관 그리고 김선태 주무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주시청 SNS 홍보 개척자가 바로 조남식 주무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공무원보다 이제 홍보 전문가로 좀 유명해지셨잖아요. 어떻게 유명세를 좀 느끼시나요? 유명세라기보다는 일단 홍보를 처음 했을 때 이제 타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게시판에서 우연히 충주시 관련된 걸 보면은 굉장히 뿌듯했죠. 일단 아 이게 여기까지 침투가 됐구나. 그리고 뭐 가끔 이제 뭐 전화로 불러주거나 인터뷰 요청해 주시면은 이제 감개무량하게도 네. 거기 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군요. 사실 지자체에서 SNS 홍보에 파란을 일으켰던 주인공이 조남식 주무관이기 때문에 뒤를 이어서 일을 맡게 된 김선태 주무관님도 나름의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잘해보겠다 이런 각오도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자를 따라가거나 더 잘한다는 생각보다는 현상 유지만 하자 네.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사실 두 분이 만든 포스터들을 앞서서 저희가 봤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지자체 그 SNS 홍보와는 정말 다르거든요. 조남식 주무관님이 만든 포스터하고 SNS 포스팅들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야? 너무 낯선데? 이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네가 담당자 됐다는데 페이지가 해킹을 당한 것 같다. 들어가 봐라. 해킹을 당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아, 내가 한 거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충주시 그 커버라 그래서 정면 사진을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를 바꿨으니까 내용물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콘텐츠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홍보물이 잘라야 되는 게 아니고 달라야 된다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우리 가용자원 안에서 네. 한 사람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단순한 디자인하고 어떤 튀기 위한 색상과 카피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럼 충주시 그 처음에 딱 SNS 들어가면 어떤 문구를 볼 수가 있죠? 당시에는 들어갔을 때 네. 그냥 충주시 관광지 사진이 있었어요. 유명한. 근데 보통 그렇죠. 네, 네. 탑이나 뭐 산, 물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런 거는 어디 가든 다 있거든요. 충주시라는 이름을 바꾸면은 이거는 못 알아볼 것 같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충주시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까만 바탕에 노란 글씨로 충주를 도배했어요. 오. 사람들이 잘못 들어왔다 나가더라도 아 충주라는 곳이 있구나. 또 많이 헷갈리는 게 청주가 있는데 헷갈리죠. 아, 청주랑 다른 도시라는 걸 인지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충성의 충. 네, 충성할 때 충. 충주시하고 네. 충주시하면 유명한 관광지들을 그냥 요란한 색깔로 다 써놨죠. 그때 당시에 네. 뭐 송어회, 중앙탑, 충주댐에서. 아 이렇게 정말 지역에 대한 사랑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조금은 황당하고 또 어디선가 보면 좀 허술해 보이기도 하는 이런 B급 홍보 전략이 그야말로 정말 대박을 친 것 같은데요. 흔히들 B급 하면은 예산이나 수준이 좀 낮은 걸 말하기도 하잖아요. 홍보 전략을 B급으로 사용하신 게 좀 치밀하게 계산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우연히 했는데 얻어 걸렸다고 하죠. 그런 건가요? 사실 뭐 민간 기업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했다가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망하니까. 그렇죠. 사실은 공무원들도 비슷한 마인드거든요. 그리고 다 SNS라는 게 결과물이 다 보여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우연히 했다는 말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다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퀄리티를 높입니다. 하이 퀄리티.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로우 퀄리티로 가자.
그리고 가용 자원도 담당자는 한 명이고 그리고 쓸 수 있는 시간이나 예산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고 치밀하게 계산한 결과입니다. 역시 치밀하게 계산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이제 충주시가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개설을 했어요. 벌써 구독자가 1,000명에 영상 평균 조회수가 2,000회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김선태 주무관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저희 충주시 유튜브가 네. 4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일단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단순하게 시장님이 시켜서 했습니다. 아, 시장님이 네, 유튜브 좀 해봐라. 네. 저희가 유튜브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업무 보고도 했었고요. 근데 유튜브는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홍보 포스터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머뭇거리고 있던 차에 시장님이 직접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해보라고. 해보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다음 날 바로 기획서를 올렸습니다. 아, 시장님의 한마디에 바로 다음 날 기획서를 올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충북 도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홍보도 좀 해주시죠. 아, 저희 충주시 유튜브는 네. 1인 미디어입니다. 제 혼자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기획, 촬영, 편집, 출연 모든 걸 전부 다 제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저는 행복한 사람이고. 네, 갑자기요. 네. 네. 아, 좀 힘들기도 한데요, 사실은.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시민들에게는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1인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편하거든요. 편하고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구독을 하고 봤는데 거의 전문 유튜버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조남식 주무관님께서는 옆에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계속 웃으셨는데 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영상 보셨잖아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았던 게 일단 다른 데는 굉장히 관냄새 난다 그러죠. 네. 정형화돼 있고 근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진짜 개인이 만드는 1인 미디어의 특징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또 직원들이 나와서 정말 소탈한 이야기를 과감 없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 차별화가 되고 또 재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도대체 어떤 영상이길래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준비한 유튜브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홍보맨입니다. 오늘은 전국 최초로 관용차 풍차 타기를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친환경.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공기가 정화되는 느낌. 숨쉬기가 편하지 않아요? 공기청정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정화 기능이 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수소차에서 나온 청정물. 오늘은 충주 사과를 찾아라입니다. 충주 사과? 3번 사과를 볼게요. 아, 이거죠. 완벽합니다. 광택, 윤기, 색깔, 촉감. 모든 게 다 완벽한 명품 충주 사과 같네요. 영주나 청송 사과도 많이 올라왔네요, 폼이. 졌지만 잘 싸웠다. 따라오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래도 최고는 역시 충주사과. 3번으로 고르겠습니다. 다 충주사과입니다. 아이씨. 의자? 아니요, 침지. 멀잖아. 아, 다 왔어, 이제. 아까도 나왔대. 10분 전부터 나왔대. 지금. 진짜 다 아니, 생각보다 되게 위험해. 예를 들면, 저기 야생 동물도 튀어나올, 호라니. 그리고 뱀도 지나가고. 호라니가 위험하다는 거지? 네 피지컬. 갱수급인데 너는? 뱀도 진짜 예를 들면 팀장님이랑 가거나 응. 남자분이랑 같이 가면은 응. 먼저 제 앞에서 이렇게 뭐 남자는 뱀독에 면역이 돼 있어? 뱀은 누구나 아는 거 아니야 한 방에. 시청에서 본인 외모 순위가 어떻게 되죠? 저요? 시청에서 1등? 아니 뒤에서 1등. 음악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 감성적이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로 싹 그 음악적 감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거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언젠가는 이 세상도 볼 거야. Tell me, please don't. 네, 아니 정말 김선태 주무관님께서 기획에서 뭐 촬영, 아이템 선정, 출연까지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이런 영상 등을 제작하면서 좀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굉장히 공이 많이 드는데요. 생각보다 섭외도 문제가 많습니다. 섭외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사실 저 자체도 출연하기를 좀 꺼려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도 공무원이고 네. 또 이렇게 유튜브에 남아서 박제가 되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네. 흑역사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니까 뭐 얼굴도 팔고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공식 유튜브 충TV를 개설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그동안 뭐 성공적인 홍보 전략을 바탕으로 또 다른 전략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제작해보고 싶은 영상물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시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충주시라는 걸 알리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유튜브는 더 좀 공격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게 먹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먹방 혹은 과장님과 PC방 가기 오. 혹은 시장님실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물건을 살펴보고 오기 오. 뭐 이런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만들려고 너무 좋은데요. 생각 중입니다. 아니 저희도 사실 이제 MBC 충북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 저희는 홍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 두 분 모셨으니까 조금 조언을 얻고 싶은데 어떤 분부터 조금 의견을 주시겠어요? 너무 어렵거든요. 한역부터 그래도. 한역부터. 네.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신가요? 네. 유튜브 채널이라면 뭐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의견을 아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요.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MBC. MBC는 뭐 있을까요? 선배님이신가요?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홍보 담당자 할 때 어려운 게 네. 이렇게 갑자기 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해봐. 막 갑자기 아이디어를 짜놔봐. 이런 네. 거. 네. 여쭤보면 바로바로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여쭤봤거든요. 네. 굉장히 사실은 고민한 결과물인데 되게 자꾸 뭔가를 기대하시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뭐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타사 방송국이랑 비교 방송을 하는 KBS 생각했어. KBS 가서 K본부에 가서 1일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 카메라가 더 비싼지 우리 카메라가 더 비싼지 너무 괜찮은데요? 그렇죠. 비교 방송을 하는 거죠. 만우절 때 바꿔서 하면 되겠네요. 만우절 때 스튜디오 바꿔서 해보고 네, 그런 거 오, 괜찮겠네요. 네. 저희 이제 사장님께서 어떻게 허락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남식 주무관님께서는 이제 다른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강의도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주로 어떤 점을 좀 강의를 하시나요? 일단 강의가 그렇게 막 많이 가지는 않았는데 어떤 기사를 보시고 오해하신 분들이 아, 너를 1년 내내 나가 있는 것이냐 그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맨 처음에는 자격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나가서 남 앞에서 얘기할 깜이 되는가. 근데 어쨌거나 불러주시니까 약속을 하고 나가는 것이고 나가면은 주로 어차피 제가 무슨 뭐 일러스트나 홍보를 전문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초심자도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은 홍보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어떤 태도로 일했는지를 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말단 직원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하기 전에 두 분이 저는 좀 덕담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서로에게. 왜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죠? 네, 서로 얼굴을 보고 덕담 좀 나눠주세요. 얼굴을 꼭 봐야 되나요? 네, 눈을 쳐다보고. 네. 먼저 해주시죠. 고생해라. 아, 이게 끝이에요? 네. 네, 정말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할 말이 많으시겠죠? 네, 네. 해주시죠. 제가요? 제가 먼저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청주시 홍보 매니저입니다. 앞으로 저희 페이스북과 유튜브, 또 블로그, 인스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채널 다 골고루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주무관님께서도? 네, 옛날에 홍보했던 옛날 사람이고요. 어쨌거나 저도 그렇고 제 후임자인 김선태 주무관도 그렇고 잘해보려고 한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 홍보에 다루지 못한 얘기들 뭐 저도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데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을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B급 지자체 홍보 전략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충주시청의 김선태 주무관 그리고 조남식 주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톡톡 튀는 홍보로 경제 효과까지 보고 있다는 충주시청, 뉴미디어 시대의 공공기관 SNS 홍보 방안으로서 하나의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충주만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위해서 멋진 도전 이어가는 홍보팀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